저번에 했던 요 네일 잘 유지하고 오늘 제거랑 케어까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아직 지금 이렇게 드릴로 위에 컬러까지 갈아줬고요. 여기 아직 베이스가 남아 있습니다. 베이스는 드릴로 제거 안 하고 속오프 해줄게요. 여기는 저번에 랩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살려서 쓰려고 베이스 그냥 남겨놓고 갈 거고요. 나머지는 베이스 제거하기 위해서 속오프 용액 묻혀가지고 클립 끼워놨습니다. 베리스 한번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지력도 저는 괜찮았어요. 그러면 오늘은 약간 오벌로 모양 잡고 케어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오른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왼손입니다. 이번엔 약간 오벌로 쉐입을 잡아봤어요. 베이스 젤까지 바른 상태고요. 베이스는 세리오 사용했습니다. 아트는 내일 해볼게요. 지금은 케어랑 베이스까지 발라놓은 상태고요. 베이스는 저번이랑 똑같이 이번에도 요 세리오의 셀팩트 베이스를 발랐습니다. 맞나? 아, 네. 셀팩트 베이스 발랐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오프할 때 오프가 좀잘 되더라고요. 확실히 지젤리보다는. 그래서 이번에도 요거를 써서 한번 해볼게요. 크리스마스 트리 뒤에는 글리터를 사용해 줄 건데, 이번에 오로라킨에서 새로 나온 거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몇 번을 쓰지? 여기 엄지 끝부분에 별 모양 스화를 붙여줄게요. 골드 펄은 오로라 퀸 2번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평수화는 화이트 오팔이랑
빈티지 로즈. 이거는 라이트 로즈예요. 그냥 핑크 컬러. 그리고 일반 골든 섀도우. 크리스탈이랑 스와로브스키 진주. 그리고 스와로브스키드. 컬러가 아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싹 빼고, 라이트 로즈랑 로즈, 그리고 크리스탈, 골든 섀도우, 요렇게만 사용을 했습니다.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요 사이사이에다가 작은 반 볼천들을 채워 넣을 거예요. 엄지는 완성입니다. 여기에다가 픽시를 한번 해볼게요. 피시 바탕에 쓰일 글리터는 오로라 퀸 3번이고요. 튀어나온 애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우드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콩콩콩 쳐서 누른 다음에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중지에다가 리스 한번 해볼게요. 리스할 것 배경은 좀 따뜻한 느낌 주기 위해서 벨벳 젤 사용할게요.
여기가 원래 골드였는데요. 너무 골드로 하니까 조금 올드한 느낌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을 크리스탈로 바꿔줬습니다.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바를 때 그냥 왼손으로 이렇게 조금 천천히 발라요. 클리어 젤을 한번 올려준 모습이고요. 아직까진 그렇게 동그랗게 올라오지 않았죠. 근데 이게 오른손으로 왼손을 했었으면 한 번에 동그랗게 올라오게 만들었을 텐데, 왼손으로 오른손을 하려니까 한 번에 못하겠네요. 꼭한 번에 할 필요 없으니까 나눠서 한번더 올려주겠습니다. 이 프롬드넬 클리어 젤은 좀 묽어요. 되직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좀 빨리 해야 돼서 왼손으로 할때 사용하기에는 좀 별론 것 같고요. 오른손으로 할때 사용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컨트롤이 조금 필요한 그런 느낌이네요.